우리 체육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쟁취하고 금메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쁨과 환희에 넘칩니다. 엄열철, 김은국 선수들이 비롯한 우리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쟁취했다니 새힘과 용기가 북받쳐 오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우리 욕기 선수들을 비롯한 체육 선수들이 경기에서 연일 우승하였다는 소식에 접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우리의 남녀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선군시대 청년 대학생으로서 학과학습을 잘하여 가학기술로서 우리 체육 선수들과 어깨 나란히 내 자국의 영예를 더욱 떨쳐나갈 신심에 넘치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승의 소식을 듣고 우리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체육의 힘, 우리 금메달의 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자기 무게 몇천 몇만 배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심장을 꿇게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우리 강대한 조국의 힘이고 그 조국에서 살고 있다는 우리 모두의 궁지이고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우승의 수상대에 오른 기분입니다. 조국을 빛내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삶인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어온 체육인들은 우승의 금메달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군시대 청년을 끌어넣어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앞장에 서 나가겠습니다.